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은 2장 넘어 챕터 2 갑니다. 챕터 1은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신뢰 성공학이 뭔지, 그다음에 리스크가 뭔지 공부했는데, 자, 잠깐 복습해 보면 신뢰도는 확률이라고 그랬죠. 확률. 어떤 확률입니까? 어떤 장치가 자기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확률이에요. 언제까지? 무한정이 아니고 주어진 기간 동안 모든 제품에는 자기 수명이 있습니다. 자기 수명 동안 성공적으로 자기 기능을 수행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신뢰 성공학의 기초 이론으로 확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하겠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전기 시스템이에요. 보통 전기 시스템은 원전에서 외부 전력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으면 한4% 정도를 자기가 생산한 전기 4%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96%를 외부로 보내요. 그죠? 1000메가와트 같으면은 얼마입니까? 4%면 40메가와트죠. 굉장히 큰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발전소가 무슨 이상 징후가 있어서 불시 정지를 하게 되면 자기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자력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붕괴를 시킬 수가 없죠. 냉각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쓰는데 보통 한 원전이 두개 외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름에 산불이 난다거나 해서 외부 전력이 끊기는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요즘은 거의 정전이 없지만 그전에는 정전이 찾았습니다. 발전소도 정전이 되면 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디케이 힛, 붕괴열이 순식간에 해결료를 녹입니다. 그래서 TMI 사고는 이제 실제 상황이었죠. 근데 코드 계산해봐도 한 2시간 정도면 노심이 녹아요. 노심이 녹습니다. 노심이 녹고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붕괴열이 식기 때문에 그 붕괴열을 쿨링하지 못하면 사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발전소는 외부 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개가. 그래서 하나가 죽어도 다른 또 산불로 하나가 죽어도 다른 게 들어오니까 붕괴를 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력이 두개다 죽었다 했을 때도 대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비상발전기입니다. 이게 비상발전기인데 요즘은 비상발전기뿐만 아니고 사이트에 포터블 EDG, 그죠? 트랙에다가 실어가지고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는 장치를, 지금 후쿠시마 우속 조치로 했다고 그랬죠. 사이트마다 하나씩 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중, 3중, 4중으로 전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안전성 하면은 두 가지가 담보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전기고 다른 하나는 물 공급이죠. 그죠? 물 공급 시스템이 다음과 같습니다. 물 공급 시스템이 좀 복잡하죠. 물 공급 시스템이 여러분들 핵공학 개론할 때 나왔을 텐데, 이머전시 코어 쿨링 시스템이 있어요. 비상 안전 주입 계통 ECCS라고 하는데, ECCS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높은 원자로 내 압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힙시 시스템. 이거 줄여서 하이 프레셔 세이프티 인젝션 시스템을 힙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력이 냉각을 시키면 점점점 떨어지죠. 혹은 녹화가 일어나가지고 냉각수가 빠지면 원자로 속에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세이프티 인젝션 탱크가 있어요. 질소로 꽉 누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 특정 압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전에 이름은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우리 표준형 원전에서는 SIT라고 부릅니다. 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로우 파워에서도 냉각수가 들어가는 립시 시스템이 작동하는데요. 이것은 평상시에 셧다운 쿨링 시스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묶어서 물 공급 시스템, 비상 물 공급 시스템 묶어서 ECCS라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계통이 원자
로 해서 ECC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후쿠시마처럼 나면은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경납 건물이죠. 그죠? 경납 건물의 물 공급 시스템이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컨테이너 스프레이 시스템. 컨테이너 스프레이 시스템이 있으면 아무리 원자로 속에 용융물이 빠져나가지고 컨테인먼트가 뜨거워져도 스프레이를 뿌리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계속 냉각시킨 물을 또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여러분들 샤워하듯이 원자로 컨테인먼트 속이 냉각을 유지하면서 온도가 낮으면 결국 압력도 낮죠. 그래서 컨테인먼트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TMI 사고 때처럼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스프레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컨테이너 시스템, 스프레이 시스템이 물을 계속 공급하다가 물이 무한정 공급될 수 없죠. 물이 RWST라는 통에 들어있는데요. 그 통에 들어있는 물이 무한정하게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리서큘레이션 시켜요. 바닥에 고인 물을 다시 위로 올려서 순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컨테이너 스프레이 시스템에 붙어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를 공급하고 싶은데 아까 힙시 시스템이 공급하고 싶은데 너무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높으니까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SDS 시스템을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전 감압 시스템. 그죠? 그래서 이제 피드 앤 블리드라고 하는데 물을 흘리면 가압기를 통해서 물을 흘리면 원자로 1차적 압력이 내려가죠. 내려가면 고압 주입 시스템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DS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전에는 TMI 때는 프레셔라이즈를 해가지고 프레셔에 달린 BORB가 조금 밸브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열렸다가 닫겠다 했는데 SDS는 굉장히 많은 양을 한 번에 뿜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감압시키는 특별 장치가 추가로 부탁되어 있는 게 SDS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로 속에 붕괴열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먼저 세컨더리 쪽에 열 제거합니다. 바닷물 끌어가지고 전기발생기에 공급하면 전기발생기를 만드는 스팀을 대기 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 컨덴서를 보내가지고 2차측에서 열을 제거하면 1차측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펌프를 통해서 전기발생기로 가면 식혀지죠? 쿨링되고 자꾸 이게 순환함으로 인해가지고 원자로 속에 붕괴열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2차측이 실패가 되면 2차측 실패가 되면 원자로 속에 열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ECCS밖에 없어요. ECCS 넣으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가. 그럼 뭐라고요? SDS를 작동해서 압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힙시를 넣게 됩니다. 이게 전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측에 열 제거가 안 되면 불시정지가 일어나면 보조급수 계통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거는 CST라는 탱크를 가지고 CST 탱크가 보통 두 개인데요. 여기 있는 탱크에서 물을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해가지고 어디로 공급합니까? 전기발생기로 공급합니다. 근데 여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CST 컨덴세이 스토리지 탱크에서 공급되는 물이 펌프를 통해서 펌프가 펌핑을 해가지고 전기발생기로 가는데요. 여기 보면 까만 색의 밸브는 평상시에 닫혀있다는 거고 하얀 밸브는 평상시에 열려있다는 거고요. 여기 S자 모양의 밸브는 체크 밸브라고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양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자,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자, 근데 여기 또 까만 밸브든 하얀 밸브든 위에 동그란 게 있고 사각형이 있죠. 동그란 게 여기 보면 M자가 있는데 M은 모터라는 겁니다. 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여기 보면 TDF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MDF라고 MDP로 되어 있죠. MDP는 모터 드리븐 펌프고 TDP는 터바인 드리븐 펌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TDF는 뭘로 돌려요? 스팀으로. 전기 발생기가 붕괴열 때문에 계속 스팀은 나오죠. 전기가 없어도 TDP가 스팀 드리븐 펌프가 작동해서 2차측 열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비교할 때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는 뭐 경락 건물이 크고 스팀 드리븐 펌프가 있어서 전기가 없어도 분개를 시킬 수 있고 등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항상 발전소에는 보통 모터 드리븐 펌프가 두 개 있고 스팀 드리븐 펌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2차적 열 제거를 시키면 분개열을 결국은 2차적 열 제거를 통해서 1차적 열 제거가 되니까 분개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스템은 나중에 폴트 트리 애널리시스 하면 이그젬플 계통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아, 원전의 물 공급 시스템은 7개가 있구나. 7개를 외우는 게 없어요. ECCS가 있고 그 다음에 셧다운 쿨링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 반응을 중지시키는 컨트롤 로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RPS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시그널을 처리하는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SPAS라고 합니다. RPS, SPAS 붙여서 리액티비티 사고를 예방하는, 리액티비티 사고를 컨트롤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꼭 리액티비티 그 파워 폭주 사고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발전소를 정지하고 싶을 때 RPS를 통해서 원자로의 핵 반응을 정지시키죠. 그래서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설비가 보조급수 계통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보조급수 계통은 발전소가 정지가 일어나면 무조건 아까 CST 탱크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전기발생기로 물을 공급합니다. 전기발생기로. 전기발생기가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1차적 열을 제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메인 스팀 시스템. 메인 스팀 시스템은 평상시에 풀파워 오퍼레이션 때 2차적 열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 콘덴서를 통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열을 제거하는 시스템인데 필요할 때는 덤프를 시켜가지고 대기 중으로 전기를 보냅니다. 물 계속 공급하고 보조급수 계통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계속 덤프하면은 덤프 트럭이 쓰레기를 덤프하듯이 스팀을 덤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덤프하면 발전소에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나는 게 보통 덤프해서 그런데요. 수증기죠. 방사능이 거의 없는 수증기를 바깥으로 보내면서 2차적 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메인 스팀 시스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최후의 보루예요.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 그 다음에 감압 시스템. 이렇게 일곱 시스템은 물 공급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전기 공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가 있고 또 포트블 EDG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AAC라는 대체 교류 전원입니다. Alternative AC Generator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것도 그거는 포트블이 아니고 빌트인이에요. 빌트인인데 한 사이트에 하나씩, 한 사이트라면 4개 호기를 말합니다. 고리 같으면 1, 2, 3, 4 호기에 대체 교류 전원 하나씩 있습니다. 빌트인 EDG죠. 그래서 아까 포트블 EDG는 한 2시간 반 걸려요. 운전사가 위치해가지고 케이블조가 또 라인을 붙여가지고 또 연료를 공급해야 되니까 연료 공급조가 또 연료를 공급하고 해보니까 한 2시간 반 이리 걸려요. 근데 빌트인 AAC는 10분이면 붙여요. 전기를.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또 우리나라 원전의 그 차이점. 아까 말했던 컨테인먼트가 크다. 그 다음에 스팀 드리븐 펌프가 있다. 그 외에도 AAC, 대체 교류 전원이 장착되어 있다. 이걸 강조했죠. 예.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했지만, 그, 하드웨어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일본보다 우수하다 하는 거는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드웨어는 비슷하고, 장단점이 있죠. 보일링 워터 리액터하고, PWR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나온 부분은 그 원전의 안전성은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하나가 뭐였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위치입니다. 위치. 여기 보면 자 사고의 3요소, 리스크의 3요소, 이게 타이프입니다. 리스크인데 리아크로 돼 있네. 자 PCD로 곱해서 리스크를 구하는데 P는 확률이에요. 확률을 시간으로 나누면 빈도가 되죠. 빈도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주기가 나옵니다. 자, 1년에 몇 번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게 P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일어났을 때 몇 큐리가 나오느냐. 체르노빌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의 10배 정도의 소스텀이 나왔어요. 후쿠시마는 원전이 3개 사고 났죠. 3기가. 그죠? 근데 체르노빌은 1기 사고 났는데도 3기가 방출한 방사성 물질의 양보다 10배 정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고마다 달라요. TMI는 거의 안 났다고 그랬죠?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한 번 사고 났을 때 몇 큐리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체르노빌은 한 1억 큐리 정도 나왔어요. 1억 큐리. 핵종은 1000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핵종이 급성 사망과 관련된 요드, 방광기 81인 거. 그 다음에 후기 암 사망과 관련된 대표적인 핵종이 세슘이죠. 방광기가 한 30년 된 세슘인데, 요드나 세슘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고 났을 때 요드가 뭐 1큐리가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1큐리가 나오면 얼마 죽는지는 어디에 달려있나 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 수하고 어떤 핵종이 나왔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래서 1큐리가 나왔을 때 몇 명 죽느냐도 다릅니다. 발전소의 고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PCD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약분되죠? 큐리, 큐리 약분되죠? 그래서 다 몇 명 죽느냐, 언제? 1년 동안. 곱하면 리스크는 death per yea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평가할 때, 위험을 평가할 때 보통 시간당으로 평가하고요. 또 하나는 demand.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1년 가동할 때 사고 몇 번 나느냐? 만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근데 비행기는 어때요? 비행기는 한 번 탈 때 혹은 뭐 1년 탈 때 몇 번 사고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스위치 같은 것은 디맨드 할 때 한 번 이렇게 스위치를 켰을 때 사고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위가 다른데 원자력은 시간당 시간을 1년으로 잡습니다. 몇 명 죽느냐? 그래서 곱해보면 PCD가 되고요. 이게 시그마를 하는 이유는 시그마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죠. 그죠? 후쿠시마는 스테이션 블랙아웃이었고, TMI는 스몰 녹화였고, 체르노빌은 리액티비티 익스컬전 사고였습니다. 반응도 폭주 사고였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합친 게 시그마예요. 자, 그런데 시그마의 영향을 안 받는 게 D예요. 시나리오에 영향 안 받아요. 1큐리 나오면 몇 명 죽느냐 하는 거는 고리하고 울진을 비교하면 고리 주변에는 울산도 있고 부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살죠. 그래서 사망자 수가 훨씬 울진보다 크죠. 그래서 D는 플랜트의 사이트 스페시픽한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P하고 C는 발전소 고유의 설계하고 운전의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소의 신뢰성 혹은 발전소의 안전성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하드웨어 디자인이 어떠냐, 소프트웨어 휴먼 에러를 얼마나 잘 하지 않느냐 하는 설계. 요즘은 MMIS 설계도 디지털로 바꾸고 하여튼 그 안전문화가 좋은 조직이 있고요. 인도나 중국 가면은 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운전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인적 오류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죠. 근데 인적 오류의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드 에라, 마드 에라 엄마 오류죠. 엄마 오류. 엄마 오류는 안전 문화예요. 안전 문화. 세이프티 컬처가 좋으면 인적 오류가 적고요. 원자력 안전 문화가 나쁘면 인적 오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거나이제이셔널 퀄리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핵공학, 원자핵공학 학생이면 예, 안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원전, 그 다음 우리나라 고려에 있는 원전, 또 일본의 동해안 쪽하고 서해안 쪽, 서해안 쪽은 비교적 좀 지리적으로 동해안보다 안전합니다. 일본 경우에. 그래서 안전을 고려할 때 이 사이트 스페시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본은 발전소마다 설계할 때 지진 그 견디는 규모를 이렇게 그 다르게 하죠. 미국도 보면은 캘리포니아 쪽은 굉장히 내진 설계를 강하기 때문에 설계비나 건설비가 많이 들어요. 미국 동부보다. 그래서 이 사이트 스페시픽한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세 가지 요소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지난 시간에 내 그림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보여줬다는 사람도 있고 안 보여줬다.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 지각판은 유라시아 지각판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 일본도 지금 곧 계속운전 재가동 신청한 센다이 원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한 지각판 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안전한 지역의 원자로가 재가동을 곧 시작합니다. 일본이 지금 한 20여기 이상을 신청해가지고 재가동 받은 데가 승인 받은 데가 여기 센다이 원전하고 이게 다카하마 원전. 이쪽은 비교적 안전해요. 근데 이쪽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동경이고 여기 보면 도카이 원전 있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또 센다이 원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지진이 잘 일어나죠. 센다이 쪽은 지진이 진짜 잘 일어나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한번 지진을 경험했는데 호텔에서 흔들흔들 하는 거를 경험했는데 정말 무서워요. 네. 이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태평양 지각판, 필리핀 지각판, 북아메리카 지각판이 만나는 데죠.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 일본은 그 원자력 하기에는 안 좋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장의 핵심은 요겁니다. 1장의 핵심은 리스크 트리플릿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의 1장의 핵심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고 시나리오가 첫 번째 리스크 요소고요. 두 번째는 뭐 정말 무시할 만하게 일어나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는가 하면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잘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에 대한 발생 확률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아무리 자주 일어나도 사람이 안 다치는 사고가 있죠. 그죠? 그걸 니어 미스 액시던트라고 합니다. 니어 미스 아차 사고라고 번역하죠. 그런 사고 있는가 하면 잘 안 일어나지만 대형 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퇴근하기 전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성수대교가 붕괴돼 갖고 한 50명 정도 죽었습니다. 50명 정도. 그 다음에 성수대교 건너서 저쪽 그 반포 쪽으로 가면 삼풍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몇 명 죽은 다음에 한 500명, 500, 200명 죽었어요. 10배죠. 성수대교보다. 그런데 미국에서 9/11 테러 때 몇 명 죽었어요? 또 10배 정도 많이 죽었어요. 5,000명 정도 죽었어요. 2004년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몇 명 죽었겠어요? 10배 하면. 5만 명이겠죠. 5만 명에 15만 명 죽었습니다. 15,000명, 미안합니다. 예. 15,000명이 죽었어요. 15,000명. 자, 여기서 보면은 그게 consequence입니다. What are the consequences? 후쿠시마 사고는 지금 방사능 물질 때문에 지금 토양 오염, 해양 오염수 오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능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아직 없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사고 났을 때 소방수들 많이 죽었어요.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그 당시 한 36명 정도가 죽고요. 뭐 갑상선 암이라든지 하여튼 그 후기 암 사망 요소들이 많이 보였죠. 근데 후쿠시마 경우는 지금 적십자사가 한 2만 5천 명을 4년 동안 홀바디 카운트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있나? 여기 보세요. 이게 그 최근 거예요. 최근 거. 최근 건데 15,000명이군요. 15,000명을 홀바디 카운트가 WBC입니다. 이게 뭐 건투 선수 그 어소시에이션이 아닙니다. 홀바디 카운트라는 계측기로 정밀 그 측정해요. 간마리를 측정하는데 세슘 134하고 137을 적십자사가 나이별로 해가지고 15,469명을 해보니까 15,231명은 180베크렐은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이 기계가 디텍트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양인데 이 양을 디텍터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디텍터 된 사람이 239명이에요. 1.5%. 근데 이 양은 1큐리가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입니다.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 10의 10승이면 100억이죠. 100억 베크렐이죠. 근데 180 베크렐, 200 베크렐 하면은 작은 양인 줄 알겠죠. 자, 그래서 239명 1.5%지만 실제 방사선 피폭 기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이나 방사선 방호 해서 배웠을 텐데, 퍼블릭, 작업자 등의 그 안전 기준치가 있는데,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100mSv 이상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170명 정도 나왔어요. 100mSv. 우리가 자연에서 받는 1년 방사선 양이 어느 정도 되니? 미리시버트로 1년 동안 자네가 받는 방사선 양이 어느 정도 되니? 200mSv야? 저 맨 뒤에 지은이 1년 동안 받는 자연 방사선 양이 얼마 정도 되니? 잘 모르겠어? 야, 이거 원자력공학과 학생 맞나? 우리가 음식 먹으면 바나나 같은데 포타슘 많이 들어있습니다. 쌀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면 라돈 깨서 마셔요. 거기도 방사능 있고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 한번 타면 우주에서 항공 감마레이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가 말했던 게 뭐 한 5개 되죠. 5~6개 되는데 그런 소스가 보통 한 0.5mSv 정도 돼요. 그래서 6개 곱하면 얼마예요? 0.5 곱하기 6 하면은 3mSv 정도 맞아요. 많이 맞으면 1년에 받는 양이 다 쳐가지고 먹는 것, 뭐 병원 가는 것,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 지하철 타면서 공기 중에서 맞는 것 3mSv인데 지금 100mSv 정도 이상 맞은 사람이 한 174명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100mSv가 어떤 양이냐 하냐 하면 10W로 하면은 0.1W예요. 0.1W. 자, 치사량은 치사량 아는 사람 몇 시부터예요? 얼마 맞으면 죽어요? 괜찮아 말해봐. 얼마니? 죽는 건 모르겠고 100mSv 이상이면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지. 100mSv 이상 맞으면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안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치사량은 죽을 사자 40W예요. 40W. 40W입니다. 근데 다 죽는 게 아니고요. 40W를 맞았을 때 2~3주 안에 50% 정도가 사망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뭐 감기가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자, 40W의 4분의 1이 1시버트죠. 그죠? 그래서 1시버트 기준으로 4배 하면은 40W고 4분의 1 하면은 250mSv죠. 4분의 1 하면 0.25시버트죠. 그게 중요한 세 가지 방사능 기준값입니다. 꼭 기억하면 1시버트 기준으로 4배하고 4분의 1배. 250mSv는 맞으면 안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이머전시 가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노출량이 250mSv, 0.25시버트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일본에서 지금 작업하면서 작업 종사자들이 맞았던 양, 또 대피하면서 맞았던 양을 보면 작업 종사자들은 도시메타 가지고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50mSv 이상 받으면 근무 못해요. 퇴사해야 됩니다. 근데 대피하면서 뭐 엉뚱하게 서북쪽으로 방사능이 많이 갔는데 그냥 20, 30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쪽으로 많이 갔죠. 서북쪽으로. 근데 지금 3km, 5km, 10km, 20km 대피하면서 이쪽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칸 수상이 잘못한 거죠. 스피드라는 코드 이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르게 대피시키는 걸 그 택해서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그리로 이렇게 대피하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서 그 지금 20mSv하고 50mSv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0mSv 이상은 거주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기한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50mSv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20mSv 이하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곧 주민 기한 향후 한 5년 안에 있으면 주민 기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노란 지역은. 근데 그 회색 구역이 거주 제한 구역입니다. 거주를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이쪽에도 사람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거주를 제한하는 지역이고 20mSv 이하 지역은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 일본 안전 기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대피 이쪽으로 대피해 가지고 100mSv 이상 맞은 사람이 174명이 파악됐다고 했는데 100mSv는 0.1mSv죠. 0.1mSv고 0.1mSv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암 발생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뭐 암이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뭐 20년 있다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시버트에 곱하기 4, 1시버트의 4분의 1이라는 그 의미를 그 숫자를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하고 50mSv 단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있는 방사성 양의 측정은 우리 원자력공학과 옥상에서 측정해서 알려줍니다. 서울 방사능 양은. 그리고 올라가면 0.1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예요. 서울 강북이죠. 강남은 서울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후쿠시마 났을 때 한양대학교 옥상에 원자력공학과 옥상에서 그 측정한 데이터를 킨스가 이제 보고를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이게 자연 방사선 양이에요. 마이크론 10^6승이죠. 밀리는 10^3승이고. 그래서 이 값도 꼭 외우기 바랍니다. 치사량. 또 아까 3mSv. 그죠? 설명했던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꼭 값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 나왔으니까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일본 핵연료는 4호기 거는 다 이송했어요. 1533다발을 작년 말에 다 이송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4호기는 노심에도 핵연료가 없고 스펜트 퓨얼 풀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1, 2, 3호기인데 1, 2, 3호기는 아까 말했지만 어제 말했지만 냉각 계속 순환으로 냉각을 시킨다고 그랬죠. 시간당 4.6톤의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붕괴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붕괴율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공급 안 하면 녹습니다. 또 자, 그 다음에 바다 쪽은 지금 탱크를 한 1000개 해가지고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데 한 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탱크에 있는 물을 그 탱크는 이제 여기 ALPS라는 처리 시설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비교적 방사능이 적은 물질을 탱크에 담는데 이게 이제 꽉 차니까 바다 속에 덤프하겠다는 거예요. 덤프하겠다는. 여기 보면 빨간 게 좀 이게 루프입니다. 루프. 이 빨간 게 이제 필터링하는 장치고 필터링한 것을 다시 씁니다. 다시 물로 이렇게 쓰고
다시 밑에서 올려가지고 필터링하고 다시 물을 노심으로 집어넣고, 이게 지금 현재 후쿠시마 1원전에서 1, 2, 3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4호기는 아까 말했지만 스펜트빌 풀도 핵연료를 다 제거했고, 노심 1, 2, 3호기의 그 원자로 속의 핵연료는 향후 한 6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뚜껑을 열 계획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어떤 상태인지 알 텐데, 1호기, 2호기, 3호기 순서로 많이 녹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개통 때문에. 개통,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1호기는 지금 여기 보면 외부 전력이 없었고, 그 다음에 비상 발전기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밸브를 열어주고 닫고 하면서 스팀으로 돌리는 펌프가 작동하게 하는데 배터리도 침수가 된 거예요, 1호기는. 그 다음에 RCIC라고 아까 스팀 드리븐 펌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일링 워터 리액터도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콘덴사가 스팀으로 돌리는데 이게 1호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1호기가 제일 먼저 사고로 갔습니다. 수소 폭발도 제일 먼저 일어났고 노심도 제일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기, 그 다음에 3호기. 3호기는 DC 파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스팀 드리븐 펌프가 있어가지고 제법 많이 버텼어요. 버티다가 결국은 외부 전력이 복구 안 되니까 장기적인 노심 손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뚜껑은 아직 안 열어봤지만 대강 노심의 그 상대적인 녹음 상태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나리오, 확률, 컨시퀀스. 예. 아무리 사고가 잘 안 일어나더라도 후쿠시마 같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그래서 요 빈도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리스크를 정의합니다. 빈도가 작아도 컨시퀀스가 크면은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빈도도 작고 리스크도 작으면 이거는 시나리오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쓰나미에 대한 위험성은 발생 빈도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컨시퀀스도 그렇게 다른 거하고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니글렉트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쓰나미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합니다. 원안이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신뢰성공학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Hazard Identification. 그 다음에 Those Response Assessment는 이제 PSA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평가해서 얼마나 해를 줄 건가 Consequence Analysis 하는 것은 레벨 3 PSA, PSA 과목에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노심 손상 빈도를, 노심 손상 빈도를 만분의 1 잡고 있고요. 경락 건물 파손 확률을 러프라고 합니다.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라고 하는데, 가동 원전은 10만에서 5성이고요. 신규 원전은, 짓고 있는 원전은 100만분의 1 이하여야 된다 하는 성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목표는 뭐냐? 다른 위험 요인의 1000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원전 시설이. 다른 위험 요인이 뭡니까?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주변에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독성 물질이 나와서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또 내가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이 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의 1000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원전이 거기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서 살고 있는 내가 받는 위험이 0.1%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안전 목표입니다. 요놈 가지고 유도를 해보면, 역추적을 해보면 경락 건물 파손 확률이 나오고요. 경락 건물 파손 확률은 10만 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경락 건물이 10만 분의 1 이하면 노심 손상 빈도는 만 분의 1 이하여야 된다 하는 게 성능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안전 목표, 성능 목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국 거 그냥 쓰고 있어요. 대충 이 값을 쓰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보면 미국, 일본, 핀란드, IAEA, 캐나다 등에서
성능 목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 분의 1 조금 전에 그 성능 목표를 사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435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80% 정도 가동되고 20%는 셧다운 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0.03번 1년에 역수를 취하면 주기라고 그랬죠. 주기가 한 30년에 한 번 정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값 자체는 굉장히 큰 값입니다. 작은 값이 아닙니다. 만분의 1이라는 게. 한 리액터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빈도가 만분의 1이라면 너무 작다 하는데 결코 작은 값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값이 틀린 거는 이게 지금 쓴 것은 참고로 글로벌한 스태티스틱스를 보여주는 거고 실제는 발전소의 안전성이 자꾸 좋아지고 있죠. 79년도에 TMI 사고 났었는데 그때 TMI나 지금 우리 고리 1호기를 갖게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성이 강화됐습니다. TMI 사고 났을 때 부속조치, 체르노빌 났을 때 부속조치, 지금 후쿠시마 났을 때 부속조치가 1조 원 넘게 돈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435기를 전체적으로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이렇게 그 30년에 한 번 정도 사고를 경험하는 빈도가 안전 목표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고리 원전 방벽을 10m 높였어요. 7.5m 짜리를. 우리는 쓰나미에 비교적 일본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근데 아까 그 오나가와 원전 잠깐 슬라이드로 지나갔는데 거기는 3번 증축했어요. 3번. 제일 처음에 지을 때는 기억나나? 7.5m 였어요. 근데 2호기에서 3호기 지을 때 주민들이 안전성을 보강해라 하니까 여러 가지 보강했지만 그 중에 7.5m 높이를 14.8로 높였습니다. 오나가와 원전이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진앙지로부터 제일 가까운 원전이에요. 후쿠시마보다 더 가까워요. 그 지역이. 근데 그 지역은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높이를 14.8로 높였는데 지진 나면서 흔들려 가지고 얼마 정도 깔아놨다고요? 1m 깔아놨어요. 그래도 쓰나미 높이가 다행스럽게 13m가 와가지고 80cm 차이로 침수가 안 됐죠. 가슴을 쓸어내렸죠. 근데 지금 요즘은 쓰나미 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증축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계산해 보니까 23m면 되겠다. 그런데 23m에다가 세이프티 마진 6m를 얹어가지고 무려 29m짜리 지금 그 해안 방벽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왔는데요. 엄청 높아요. 요새 같아. 요새 같아. 돈을 그 도쿠 원전 S만 1조 7천억을 드린대요. 우리는 전체 사이트에 1조 1천억입니다. 그런데 도쿠 전력회사, 전력회사가 많습니다. 한 전력회사가 드리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느낀 점은 일본은 원자력을 뭐 하여튼 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준비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고 나기 1년 전에요. 2010년이죠. 지진 보강공사를 했어요. 오나가와는. 그래서 IAEA에서 사고 나고 난 뒤에 지진 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원전이 어떻게 지진을 잘 견뎠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단을 파견해가지고 검사해보니까 본부 건물에 유리창도 하나 안 깨졌대요. 예. 유리창 안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파이프 같은데 금이 가거나 뭐 그런 등등의 그 관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진을 잘 견뎠다. 그 모고스의 영어식 표현은 remarkably undamag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저하게 데미지를 받지 않았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 견뎠다는 거예요. 지진은. 문제는 쓰나미였죠. 예, 근데 이제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원전도 1, 2, 3호기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검사는 할 수가 없죠. 너무 방사선 준위가 높아가지고. 그렇지만 지진은 비교적 잘 견뎠다. 쓰나미가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고리 원전은 10m 증축했고요. 그 다음에 침수 방지용 방수문. 비상발진기에 물이 안 들어가게.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에 있습니다. 비상발진기가. 근데 후쿠시마는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비상발진기 돌아가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진동이 크기 때문에 땅속에다가 넣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심지어는 2층으로 올립니다. 침수 때문에. 초기 50년 전에 원전 설계할 때 비상발진기에 그 GBA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고리 1호기는 지하가 아니고 지상 1층에 있는데 그래도 물이 들어오면은 잘 막을 수 있도록 방수문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더라도 배수 펌프. 물을 배수할 수 있는 펌프를 두 대씩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 발전소. 아까 제가 말했던 2시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이게. 한 35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대. 이게 한 사이트. 고리 본부 하나, 월성 본부 하나, 한 대씩 했고, 월성하고 고리는 했지만, 지금 울진하고, 어딥니까? 월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 발생기에 외부 주입료를 설치하고, 사용 후 저장조도 비상 냉각수가 외부 주입료로 필요하다 해서 전 원전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없어도 수소를 잡아먹는 파라는 수소 제거 설비를 모든 호기에 대해서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호기별 방사성물질 여과 배기기만 하니까 아까 말했던 스프레이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고 동시에 컨테인먼트가 온전히 유지되려면 감압을 해야 됩니다. 감압을 안 하면 풍선처럼 터지죠. 그래서 필터링을 하면서 소량의 방사능 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컨테인먼트를 보존하는 벤팅 시스템, 필터드 벤팅 시스템을 아레바 프랑스 그 장비를 수입해가지고 월성 1호기에 달고요. 여러분들 월성 1호기 계속 운전할 때, 그 심사할 때 R7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Requirement 7이 컨테인먼트 성능에 관련된 기준인데 그 요건을 체크 안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뭐, 기자회견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서울대 모 교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컨테인먼트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장치가 여가배기 감압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국산화를 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래화 도전이 하고 있고, 이미 지금, 기존 원전에는 아까 말했던 프랑스 아레바의 그 필터드 벤팅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설계 기준 사고가 이 정도만 고려하면 됐습니다. 이거 외에 아까 말했던 그 SBO나 ATWS 관련된 거를 따로 고려했는데 지금은 요게 디자인 익스텐션 컨디션 해가지고 앞으로 이 DEC가 과거의 DBA가 됩니다. DBA가 뭐니? DB. DB, 설계 기준 사고인데 설계 기준 사고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입니다.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고입니다. 설계할 때 고려하는 사고인데 SBO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했으면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예방될 수 있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대 사고도 설계 기준 사고에 포함하는 거죠. 이걸 이제 그전에는 DBA만 했는데 이제 DEC까지 한다는 거죠. Design Extension Condition.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진 나가지고 파이프가 파손돼서 냉각수가 샙니다. 그러면 안전은 아까 물 공급하고 전기라고 했죠. 근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데 기존에는 한 호기에 녹화가 나면 이 시즌에서 작동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호기에도 날수 있어요. 그죠? 지진 때문에. 1호기, 2호기가 동시에 냉각수가 새면은 다수 호기 동시 사고죠. 그죠? 그 다음에 테러. 항공기 테러에 의해서 발전소가 위태로워질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추가가 됩니다. 뭐할 때, 설계할 때.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뭐 하이체크 해가지고 항공기를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이제 자폭하는 경우에 불을 진압하는 장비, 뭐 냉각수를 공급하는 장비, 전기를 공급하는 장비가 예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안전 규제 기관에서는 확인하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아까 말했던 센다이 원전하고 다카모 원전이 항공 테러에 대한 건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5년 유예를 시켜줬어요. 5년 안에 대비해라. 나머지는 지금 상태로 안전 기준만 만족하면 재가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두 원전은 재가동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하고만 지금 그 동의만 되면 곧 봄에 일본이 드디어 원전 재가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도 안 들고 있죠. 그래서 LNG 수입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수입값, 에너지 수입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 가정용 전기가 1.2배 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공장의 전기값은 1.2배면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화에 들어가는, 모든 상품에 들어가는 전기값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던 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각 조선소, 그 다음에 포스코, 그죠? 우리나라를 크게 보면 산업체가 삼성전자하고 포스코예요. 삼성전자는 이제 IT 쪽이고, 포스코는 셀을 어디다 공급합니까?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하고 조선에서 조선 배 만드는 데 공급하죠. 그죠? 그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추인데, 대표적으로 전기 많이 쓰는 데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포스코예요. 그죠? 근데 이런 그 비싼 전기, 일본이 그러한 우리보다 사고 나기 전에 일본 전기값이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전기값이 비싸지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을 보고 있죠. 게다가 또 미국에서 셰일가스 나면서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또 석유 혁명이 일어나면서 더 원자력의 그 효용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에 말했지만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친환경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이 대안 없는 대안이죠. 대안 없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 신한전 기준은 지금 빨간 게 추가된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아까 항공기 관련된 게 추가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여기 특정 안전 설비, 여기 가면 항공기 테러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대책이 나오고요. 아까 필터드 벤팅 시스템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되는데, 그 대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중대사고 대책 효과성 평가라는 기준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노심 손상, CV가 컨테인먼트입니다. 컨테인먼트 손상방지 대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사고 관리가 된다는 걸 보일 때 재가동 또는 신원전의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DC의 그 시나리오 예제가 되겠고요. 일본은 아까 그 29m 오나가와 원전이 세우고 있고, 여기 보면 빌트인 이동형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2시간 반짜리 이동형 발전기를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동형 대신에 빌트인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자는 그런 인풋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한 50m 높이에 쓰나미가 와도 견디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다가 그 뉴 디젤 제너레이터, 그죠? 높이가 이거 52m죠. 기존에는 지하에 있던 거를 이제 비상 발전기를 이렇게 그 준비해 놓고 전기 공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크게 보면 큰 줄기는 전기 시스템하고 물 공급 시스템입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과 프랑스도 많이 그 보강을 했고요. 이런 또 면진 중요동이 뭐냐면
테크니컬 스포츠 센터하고 OSC 기능을 합친 건데 후쿠시마 사고 나기 6개월 전에 이 OSC, TSC 개념의 면진 중도동을 지어가지고 요시다 본부장이 여기 헤드쿼터로 사용하면서 해수도 집어넣고 그 소방차로 그 담수 대신 바닷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도심 냉각을 시키고 했던 그 헤드쿼터가 면진 중도동인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이 안에는 방사선 프리입니다. 타이트하게 공기를 컨트롤 해가지고 사고 환경에서도 방사능이 없는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 설계를 해서 면진 중요동이라고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 6개월 전에 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아마 더 큰 그 사고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액체 금속로인데 여러분들 자료만 참고해 주시고 사용 해결료 무주에 그 한 1조 원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마쳤는데 두산중공업이 안에 캐스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캐스크 값이 한 70% 됩니다. 1조 원에. 그래서 무주 지역에 사용 해결료를 중간 저장하는 시설을 완공해 놓고 동경 진력에 사용 해결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것도 신안전기준법의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신안전기준법의 그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고 시설은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설을 못 지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부지를 원전 바깥에 할 거냐, 원전 안에다 할 거냐 하는 이슈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 바깥에 하면은 어디다 할 거냐 하는 게 지금 산업부 산하의 원전학,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이 중간 저장시설을, 위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독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보면 두 가지 중앙 센트럴 인트럼 스토리지 퍼시트가 있고요. 15개 온사이트 장이 있고, 또 템포러리 스토리지 퍼시트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직도 원자력 발전소 돌리고 있습니다. 8개 돌리고 있는데 이제 그 수명이 되면은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신규 원전이 이제 지어지지 않는다고 디크레이 했죠. 사용 해결료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중간 저장 시설과 같은 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로의 맥스터인데요. 이게 7모듈을 지어 놓고 이게 피어나 있어요. 요걸 지어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주민들하고 그 협의 위에 지어야 되는데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일종의 중간 저장 시설이에요. 사용 해결료에 사일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맥스터 형태의 모듈이 있는데 이게 2018년 되면은 지금 3년 남았죠. 3년 남으면 꽉 차기 때문에 요 놈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